도시 학생의 주인이 되는 에듀 콘서트 제3회 도시 학생들의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에듀 콘서트가 함께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기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입니다. 꿈 가득하고 열정 가득한 우리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일입니다. 자, 오늘은 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집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가족이요. 예, 가족이 떠오르고, 예? 아, 부동산. 예, 굉장히 무슨 곳이요? 쉴 수 있는 곳. 또 다른 것도 떠오르는 분 있어요? 예, 네. 아, 화장실도 또, 집에 화장실이 굉장히 럭셔리한가 봐요. 예, 예, 집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추천을 해보고 싶은 거는 나 자신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에서 나 자신은 아무래도 꿈을 키우고 내가 또 성장하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집이 그런 곳이겠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뭐 비바람만 막아주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하고 또 꿈이 가득한 곳,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분은 또 과연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집 짓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때 이제 진로를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그렸어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건물, 뭐 나무, 집 이런 거를 그리고 사람은 안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건축과를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설계사무소라는 이제 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건물을 이제 짓죠. 지금 보시지만 이제 저런 건물들을 설계하고 그 현장이 도면대로 잘 지어지는지 이제 감리하는 그런 이제 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집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때 저도 다들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집을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할까에 고민이 없이 그냥 아니 다들 아파트 사니까 그냥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어느 날 보니까 마트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마트를 안 갔는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장보러 가잖아요. 마트 가서 카트를 끄는 거죠. 카트를 끌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는 싫어하죠. 여기 앉혀놓고 뭐 핸드폰으로 오락하라 그러면 좀 하다가 오락 그만해 하면 이제 되게 싫어하죠. 여기 나 왜 데리고 왔냐, 그냥 놀이터에서 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장보러 같이 와야 되잖아요, 주말에. 장보러 가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이 삶이 좋냐고, 이렇게 사는 게 좋냐, 그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마당 있는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거죠. 그냥 결혼하면 그냥 뭐 아파트라는 데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주거 공간이 우리 가족에 맞는 공간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누가 얘기는 안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마트를 가고 어느 순간부터 카트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닌가? 저희 아이만 그랬나요?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집이라는 게 과연 뭔가? 집이라는 게 우리 가족의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가족에 맞는 삶이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우리가 지금 그 이 집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이 맞느냐의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민이 돈의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누구나 단독에 살고 싶지만 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히 땅을 사서 집을 줘? 그럴 돈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다들 아파트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아이 때문에 맞다, 네 말이 맞다. 아빠도 이런 집을 원하지 않고 아빠도 원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집을 짓습니다. 네, 첫 번째 집입니다. 네. 역시나 돈이 없어서 예. 땅 사고 남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7평짜리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평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집은 방이 하나예요. 저희가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네 식구니까 방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집은 방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당은 있지만 땅을 사고 남은 돈이 없어서 그 돈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17평짜리 집을 졌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마당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했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방이 있는데 아빠 우리는 어떻게 방 하나에서 다 자고 방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을까요? 마당에 텐트를 쳐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독채잖아요. 그렇죠? 현관문도 따로 있는 아무한테도 방해도 받을 수 없는 독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같이 살다가 봄에 나가요. 나가서 그 마당에서 그 텐트에서 사는 거죠. 저희 아이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텐트에서 자랐어요. 잔디밭에서 별을 보고 제가 잔디를 저거 잔디밭이 넓죠? 잔디를 안 깎았더니 개구리가 살더라고요. 개구리가 사니까 새가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니까 나중에는 뱀도 살았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근데 이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난방비가 100만 원이 나와요. 네. 엄청 춥고 엄청 더웠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지면서 많은 전문가들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단독택을 졌는데 너무 춥고 너무 덥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빨리 팔래요. 아파트가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파는 게 맞나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랑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거는 마당 있는 작은 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집이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그거를 아무도 연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이 집이 왜 추웠을까요? 아파트는 안 추운데 똑같은 단열재 기준으로 아파트 기준하고 똑같이 이 집을 쳤어요. 근데 왜 추울까요? 땅이랑 붙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랑 이 집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마당이 넓어서 아파트는 많은 사람 집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붙어 있는 집에서 내 집만 딱 뽑으니까 어떻게 되죠? 많은 집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따뜻해지죠? 네. 끼 안으면 더 따뜻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그런 단열 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내 집만 딱 뽑아서 그냥 마당에 딱 놓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추우니까 옷을 더 입든지 창을 더 작게 내야겠죠. 그래서 단열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판열을 하면 되는데 판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집을 쳐요. 첫 번째 집을 지어서 사실은 아내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너 전문가 맞냐? 집을 이따위로 져가지고 지금 난방비가 100만 원 하고 여름에는 은행 가서 살았어요. 마트에 가서 살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을 짓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집은 당연히 집이 좀 커졌죠. 집은 커졌는데 창이 작아졌어요. 창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벽 두께가 50cm. 왜냐하면 단열을 열심히 하면 이 집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을 열심히 해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 됐는데 이 집은 평수가 50평이에요. 꽤 크죠? 여보 오늘 뭐 했어? 애들 학교 보내고 다락방부터 1층 청소했더니 해가 졌어. 청소하는 아줌마가 필요해. 여러분 50평이면 되게 큰 집입니다.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1층,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2층에 아이방도 있어요. 아이방도 있어요. 재밌는 게 2층은 아무도 안 삽니다. 1층에 사람이 살고 2층은 사람이 안 살아요. 왜냐하면 50평 정도 되면 1층에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은 어떤 집이죠? 2층은 모델하우스. 누가 놀러 오면 보여주는 집이죠. 이 방 뭐야? 이 방 아무도 안 써. 집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50평이라는 집이 이 네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큰데 많은 사람들이 단독을 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0평 짓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단열은 성공했는데 집의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세 번째 집을 짓게 돼요. 세 번째 집은 어떻게 됐냐면 제 친구가 저를 찾아옵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원래 결혼해서 10년 지나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마당에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원래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마당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늦었어요. 마당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전세 지금 뭐 3억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사고 마당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하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었나요? 우리 커서 집 짓고 같이 살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죠. 자꾸 고민이 있으면 친구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형 누나 있잖아요. 누나랑 고민을 상담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인터넷에 물어봐요. 인터넷에 대답을 하죠. 나랑 같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질문을 던지면 친구가 나랑 같이 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같이 짓기로 합니다. 땅을 하나 사가지고 하나 살 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세 가지 제안을 하죠. 단독주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비싸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춥고 덥다를 해결하는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땅을 하나 사죠. 땅을 하나 사서 집을 한 채 지면 집을 작게 져도 돈이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땅이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두 동을 짓는 거죠. 두 동을 짓면 땅이 3억이고 두 동을 짓는데 공사비가 3억이라 그러면 6 나누기 2 하면 3억이죠. 간단하죠. 근데 이걸 혼자 하려면 3억 더하기 1억 5천이니까 4억 5천이 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고 싶다는 게 현실이 돼야 되는데 자꾸 꿈이 되는 거잖아요. 꿈이 여러분들은 꿈을 계속 꿀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학생 보고 꿈꾸라 그러는데
꿈은 그만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친구는 저랑 같이 집을 짓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러면 계산이 맞잖아요. 둘이 해서 지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얼마 짓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윳돈 3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죠. 근데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이사하려면 집을 짓는 시간이 필요하죠. 집을 짓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어디 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6개월 동안 어디 가 있지? 짐을 맡겨놓고 어디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달 정도는 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달 정도는 이제 부모님 집에 가 있든지 뭐 누나네 집에 가 있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학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학 때 집을 지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집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집을 지으면 이 모든 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버리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엔지니어로서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를 현실은 문제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찾은 방법이 목조주택이에요. 목조주택은 공사가 공기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 목조주택으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집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완성을 한 거죠. 1층은 이제 거실 주방이 있고요. 2층은 이제 방 두 개, 그 다음에 다락에 방 하나에 작업실이 있는 거죠. 면적은 이제 48평이죠. 16평, 16평, 다락 16평이니까 48평이 되게 크죠. 네, 되게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당연히 혼자 있던 집보다 둘이 붙었으니까 여름에 따뜻하고 여름에 따뜻한 집은 겨울에는 시원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창이 작죠. 창이 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이 창이 너무 큰 거예요. 창이 너무 커서 햇볕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떼는 난방도 많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보온병 아시죠? 보온병. 보온병에 찬물을 넣어도 찬물이 오래가죠. 뜨거운 물 넣어도 뜨거운 물도 오래가죠. 왜냐하면 그 보온병이 그 내부의 열과 그 찬물이 있을 때 외부의 열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단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창이 작아야 됩니다. 난방비도 되게 적게 나오죠. 아파트보다도 난방비가 적게 나와요.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마당이 있고 다락이 있고 계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공간이 마음에 드나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 거실인가요? 방인가요? 거실. 네. 사실은 마당이 중요한 거죠. 마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어야 되고 다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한 평면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사는 게 그 삶의 질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한 공간에 살죠? 한 평면에 단독에 사시는 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한 명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달라요.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와 저 단독에서 사는 사람 정도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한 공간에 살죠. 한 공간에 살면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지켜지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방에 들어가면 두렵지 않나? 언제 문이 열릴까 봐. 그런 거 없나? 있죠. 불안하죠. 공부가 될까요? 항상 불안한데?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뒤에 뭔가가 이렇게 문이 열릴 수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뭐 문이 열고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항상 불안한데 2층에 내 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선 시간이 걸리죠. 엄마가 올라오는 시간.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럼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많은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제 땅콩집을 많은 사람이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같이 이 집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옆집에 부모님이 사시는 거죠. 부모님과 형, 누나 이렇게 같이 살기 시작한 거죠. 탤런트 최강이가 찾아왔어요. 땅콩집 달라 그러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랑 오빠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 따로 살고 싶다고. 근데 따로 살 수는 없으니까 한 필지에 두 집을 줘서 따로 살 수 있는 그 같이 살면서 그 개인 간의 그 삶이 이제 행복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창들이 작죠. 창들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예쁠 수도 있어요. 예쁜 집도 있지만 집이라는 게 어쨌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 더 중요한 거죠. 집이 이쁜 거는 다음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집이 예쁘면 좋은 거죠. 아이가 정서적으로 자라는 공간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공간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 건축을 공부하는 그 시점에서 이 건축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되게 이 공간이 딱 들었을 때 어떨까요? 이 공간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죠? 답답해 보여요? 이제 공간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영향 주는 게 우리 교회에 가면 엄숙하죠. 뭔가 내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천장이 높아서 그래요. 천장이 높으면 그 공간이 사람을 눌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개가 이제 숙여지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가 그 자라는 그 자유로움이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일에 의해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그 사회에 필요한 그 부분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떻게 보면 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필요해서 우선 내가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거에서 내가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서 이 집이 뭐 난방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그럼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결해서 시장에 던져주면 그 시장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보면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 같은 집을 오늘 그 영상으로 사진으로 좀 같이 본 것 같고 그 그림 같은 집을 지은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도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집을 짓는 그 공사를 하면은 네. 한 10년은 늙는다 그런 얘기 있던데. 네, 그렇죠. 참 동안이세요. 혹시 20대 지금?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그 늙는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네. 예, 언제부터 이렇게 집을 짓겠다 건축 이쪽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실은 저 이상하게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네. 집 짓기 그 있잖아요 블럭 그것만 선물로 사줬어요. 생일날도 뭐 크리스마스나도 계속 한 종목만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 이것저것 사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갖고 놀아라 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집 짓기 많이 하고 놀았죠. 예. 그 블록이 나중에 이제 정말 실제 건축 자재가 되었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집 짓는 게 되게 그냥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예.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집을 지어야겠다. 그 그림도 네. 구상도 해보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건물 그림도 그리고 예. 그랬던 거죠. 예. 오늘 학생 함께한 학생들 중에는 이제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건축가가 되겠다 학생들 있어요? 예, 보세요 지금 예, 상당합니다. 예,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요. 예,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 과연 언제부터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한 설계요? 예,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우선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거거든요. 네. 집을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을 접어야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 이제 어렸을 때 추억,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가까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뭐 집을 정말 한번 그림 같은 집을 지어보고 싶다. 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 로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내가 감히 집을 지어. 그러니까 네. 일단 땅도 사야지요. 그것도 알아야 또 집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가로서도 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가 그걸 제안하지 않았으면 뭐 저도 당연히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은 우리 선조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짓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을 짓다, 옷을 짓다, 그다음에 집을 짓다 그러는 거잖아요. 짓다라는 게 어쨌든 그 삶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식주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10년이 늙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요한 이제 배움인데 그 부분이 없이 쉽게만 잡고 인생을 살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건축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아 진짜 힘들다 네. 그렇게 느꼈던 적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첫 집을 짓고 이제 실패를 하거든요. 아, 이 집이 왜 실패를 하고 제가 대형 건축물 많이 했거든요. 근데 17평짜리 집에서 제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와이프는 입장에서는 니네 회사 괜찮냐. 이 집이 이 정도인데 그 큰 건물은 지금 온전하냐. 뭐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축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작품이거든요. 근데 작품을 떠나서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 있고 이런 거를 공부할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힘들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학을 또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저 공대 쪽이잖아요. 그러면 공학을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어쨌든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적으로 이제 예술적으로 예. 그 디자인도 봐야 되니까 그런 세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아까 건축가가 되겠다 손들었던 학생들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소장님. 예,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그냥 모든 분야의 책을 읽으시면 괜찮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 그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할까? 그런 그 마음가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건축가 되는데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사람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무슨 뭐 이렇게 뭐 계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옆집 친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옆 친구.
옆 친구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노려보지 마세요. 네, 분석하라는 얘기지. 옆 친구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그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게 건축가의 기본 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리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네. 이 요리를 하면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네.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직접 이곳에 살 것이다 네, 그런 그렇죠. 생각하다 보면 네. 그 더 이제 발전적인 그런 고민들에서 좋은 해답들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나미 씨가 지금 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네, 건축가의 꿈을 키우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요. 저는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빠의 꿈을 물어봤던 그 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아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이제 1학년인데 영원히 자유롭죠. 집 때문이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어려움이 역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을 잘 견뎌낼 겁니다. 텐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잘 이겨낼 것 같은데요. 친구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울산 고등학교의 2학년 8반 김동휘입니다. 제가 공부한 점은 제가 네. 학교에서 건축이라는 어떤 건축가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것인데 그걸 신청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건축가를 하려면 대학교를 마치고 5년 동안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요? 그러니까 의사랑 똑같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실무를 쌓아야지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학교만 나와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잖아요. 전문가로서는 자격증 따는데 의사도 병원에서 인턴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5년 이제 인턴 과정이 있죠. 네. 그냥 무조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시험 봐서 통과됐다고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이 많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멋지고 네. 굉장히 쉬워 보이던데요. 그러게요. 제가 그 신사의 품격에서도 나왔는데 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건축가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그냥 소소하다. 나처럼 그냥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너무 미화시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건축가 장동건 씨인가요? 네. 네. 그 장동건 씨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신 거네, 실제 모델이? 네, 그 장동건 씨가 이제 넘기는 그 작품들이 다 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건축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예. 이런 거를 작가가 와서 다 인터뷰 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한 식으로 얘기하면 드라마가 재미없다고 예.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장동건 씨보다 더 멋진 분인 건 맞는 것 같죠? 네. 네. 좀 만족할 만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좀 네, 더 받을게요. 우리 여학생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여자중학교에서 다니는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땅콩집 말고 다른 집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집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땅콩집을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은 어쨌든 그러니까 땅콩집이냐 뭐 요즘 협소주택도 많이 하거든요. 작은 집 짓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돈을 모아서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어쨌든 뭐 저 저렴한 땅을 사서 더 작은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내가 신혼부부라 그러면 5평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그 집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또 궁금한 점 있는 학생. 예. 네, 안녕하세요. 울산고등학교의 수상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함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강의에서 이제 땅콩집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수많은 시행 오차를 겪으면서 이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더 개선되는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건축을 한다는 것이 힘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건축과라는 과정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만 또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5년 동안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직접 나의 작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품이라는 게 진짜 처음부터 완성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시행착오가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그거에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실패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발전도 없겠죠. 일단은 그래도 집을 하나 지을 때는 뭐 단순히 뭐 그림 장난감 블록 쌓는 거 같으면은 잘 안 됐다 싶으면 그냥 허물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실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비가 치밀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들고 나서 아니다 싶어서 다시 허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부담감이 어때서요? 부담감이 제일 그래서 크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한 거는 이제 제 집을 진 거죠. 그런 연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 딱 완성되고 났을 때 소감은 어땠습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내가 드디어 내가 설계한 집을 내가 이제 완성했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실패가 생긴 거에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거를 지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안 지어봤으면 계속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단독은 춥고 더운 거지 뭐 그걸 뭐 내가 근데 제가 그 집을 짓고 지어봤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실패란 표현보다는 문제 있는 집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 문제 있는 집을 만들지 않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제 와이프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긍정적이라는 거죠. 집을 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시장을 바꿀 수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다양한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중요한데 단독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단독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시장을 만들어줬다는 게 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실패를 해서 너무 행복했던 거죠. 우리 학생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저 울산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찬우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를 가면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는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건축학과에서 설계 쪽 하고 건축공학과에서 이제 시공이나 공학 쪽 하는데 나중에 커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일을 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 하는데 오래 걸려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아시네요. 네. 건축학과하고 건축공학과가 있죠. 건축학과는 저 분야죠. 설계하는 거고 공학과는 이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본인이 어쨌든 모든 분야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분야를 선택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맞겠죠. 진짜 내가 설계도 잘하고 공사도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는 그래요. 뭐 둘이 이제 시작을 같이 했어요. 옆에 친구는 설계만 해요. 근데 본인은 설계에다도 공사를 해. 그렇다면 옆에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순간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설계도 해보고 건물 시공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 분야로 정진하는 게 맞겠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최대한 살리고 나한테 없는 능력은 빌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좀 완벽한 또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성신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박인서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건축을 설계를 하고 지을 때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해서. 그 얘기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있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설계는 안 하고 공사부터 먼저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그 시나리오가 없는 거잖아요. 그 설계 도면이 없이 그냥 시공사를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대로 설계가 완벽하면 그 시공사는 도면대로 그냥 원리 원칙대로 짓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리 원칙대로 성실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 이제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로 따지면 내비게이션한테 어디로 갈 거다. 네. 네. 그걸 이제 정해놓고. 그렇죠. 네. 무조건 시동 걸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내비게이션에 있으면 그걸 따라서 시공은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게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는 분야가 두 분야가 꼭 있는데 항상 설계가 없이 시공부터 진행되는 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궁금증 좀 풀렸어요? 네, 네. 많이 풀렸어요. 네. 또 한 명만 더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거. 뭐, 어릴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럴 텐데. 어렸을 때 공부는 잘 못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축 분야는 공부를 학교 점수 있죠.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학교 점수라는 게 사실은 암기력이 좋은 분이 성적이 좋거든요. 저는 암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거를 다 해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뭔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들으면 저는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가 있으면 그 분해해서 이제 맛도 보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책에 그냥 건전지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대, 수은이 들어있고 뭐 맛은 어떻던가요?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고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걸 한번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하고 그걸 경험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는 시간에 차라리 뭐 해보고 후회하지 말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뭐 실패라도 한번 더 해보는 게 오히려 나한테 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되는 거죠. 네. 네. 자, 집을 짓는다는 게 사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해 나가시는지. 그렇죠. 집을 하나 짓는다는 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섞여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쨌든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성격,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그 분, 일하는 분의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잘 하려면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되게 모난 친구들 있고 되게 재미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모난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친구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친구는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친구가 많은 게 건축가의 제일 빠른 길입니다. 어떤 전공으로서의 어떤 그 지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네. 조화를 배우는 거. 네. 네. 언제부터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학생들에게 네. 우리 아이도 포함이 될 테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해 가면 좋겠다. 네, 그런 조언도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이제 인생이라는 게 되게 굴곡이 많거든요. 많은 일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뭐 작은 일에서부터 뭐 큰 일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없이 그냥 아 이거 해도 안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포기하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아 이거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정면 돌파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그 인생에 대한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집짓기라고 하면은 글쎄요.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에 비유하는데 집짓기에도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뭐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 또 서두르지 마라. 또 정직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 가장 궁극적인 결국의 목적은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집짓기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과정이 또 진행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을 위한
행복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또 이제 이현욱 소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오늘 또 해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현욱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행복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